여러분, 이제 따뜻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유라가 방의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싶은데 요즘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래서 유라가 방에서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 이렇게 짜자잔! 석고 방향제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당장 환기는 못 시켜도 방에서 나는 좋은 향기 참을 수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몰드를 준비했는데요. 기본적인 곰돌이 몰드랑 그리고 유라가 좋아하는 산리오 몰드도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산리오 석고 방향제? 못 참지. 자,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먼저 안전을 위해 장갑부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 석고가루 50g을 종이컵에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번에 확 털어버리면 원하는 그람수를 그만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면서 50! 자, 그 다음 물을 넣어줄게요. 물은 25g 넣어줄 거예요. 오! 27g! 이게 조절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이 정도면 미세한 차이니까. 자, 그러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어줄게요. 석고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저어줍니다. 잘 저었으면 이제 여기에 유라가 원하는 향기 2.5mg 석고유화제 2.5mg씩 넣어줄 거예요. 화이트 머스크, 스파 블랙 체리? 유라는 화이트 머스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머스크가 굉장히 포근하고 좋은 향기인데요. 유라는 이제 방향제에서 향기가 강하게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향에 민감하거나 나는 향이 강한 거는 조금 그렇다 하는 친구들은 적당하게 조금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석고 유화제도 됐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쉐킷 쉐킷! 자, 이제 부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곰돌이 몰드는 기본 화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석고는 2-3분 뒤면은 빠르게 굳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굳기 전에 안쪽까지 눌러줘야 안쪽까지 잘 채워지거든요. 평평해지도록 탕탕 쳐줍니다. 이제 이 방향제 몰드는 냉장고나 아니면 보드판에 붙일 수 있는 자석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딱 들어갔어요. 살짝만 수평을 맞춰줄게요. 이렇게 자석까지 넣어줬으니까 이제 3-40분 정도 말려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산리오 몰드로 만들 수 있게 되었군요. 첫 번째는 우리 폼폼프린. 폼폼프린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마 몰드가 곰돌이 몰드보다는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했던 그램수에서 2배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석고 방향제 50g이었으니까 지금은 100g 정도. 100g이 굉장히 많군요. 한 80g 정도 한번 해볼까요? 80g. 물은 한 35ml에서 40ml 사이? 한 38. 양이 많기 때문에 저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양이 많으니까 꾸덕하네요. 농도는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블랙 체리 향으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줄게요. 유화제도 계속 하얀색 석고 방향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라가 한번 여기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입혀줄게요. 폼폼프린이 옐로우이기 때문에 옐로우 식용색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랑 세 방울. 예쁘다. 짠! 진짜 너무 예쁘죠? 부어줄게요. 짜자잔. 짜자잔. 조금 더. 자, 됐습니다. 폼폼프린을 만들어 두는 동안 말려뒀던 이 몰드에 이 차량용 클립을 얹혀줄게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도 빠르게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자, 석구 방향제가 모두 굳었습니다. 몰드에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곰돌이부터 빼보겠습니다. 아니, 유라는 이렇게만 보고 루피? 루피 모양인 줄 알았는데 귀가 굉장히 큰 곰돌입니다. 꺼내기가 조금 어렵겠는걸? 오! 잘 빠진다, 잘 빠진다. 자, 조심조심. 안 풀어지게. 야!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해! 곰돌아! 미안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뺄 수 있나요? 다리가 한쪽이 없는 곰돌이가 되었지만 유라가 이제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표면이 정말 매끄럽고 정말 조각상을 만든 것 마냥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아, 이제 향을 맡아야지. 향도 아주 강하게 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산리오도 한번 꺼내볼게요. 첫 번째로 만든 산리오. 오, 세상에 여러분, 폼폼프린과 위에 머핀이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 색깔도 연노랑에 뭉친 부분도 없고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자, 다음엔 이제 시나모롤. 오! 몰드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얘는 아주 잘 나온다. 시나모롤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래 시나모롤은 하얀색이라 그냥 하얀색으로 해봤는데 몰드가 좋아서 그런가? 표정이나 이런 무늬 선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시나모롤이 확실히 석고 방향제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쿠로미. 쿠로미도 so cute. 리본이랑 해골 표현 완전 잘 찍혔죠, 아주 선명하게. 향도 너무 좋습니다. 다음 마이멜로디. 너무 사랑스럽죠? 마이멜로디는 뭔가 되게 단순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귀엽지. 지금 폼폼프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화이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유라가 색칠을 더 풍부하게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멜로디는 일단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핑크가 따로 없으니까 이 자주색과 하얀색을 섞어서 핑크색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색. 거의 자주색깔이 핑크색처럼 보이긴 하네요. 근데 좀 너무 핫핑크여서 하얀색이 위로. 화이트를 섞어주면은 짠! 핑크색이 됐습니다. 핑크색을 칠해줄게요. 이렇게. 오, 빈틈 없이 칠해줍니다. 너무 급하게 칠하면은 삐져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꼼꼼하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됐다. 다음 리본. 리본은 이제 빨간색으로. 짜잔. 됐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찾아봅니다. 오, 우리 시나모롤에 볼터치가 있거든요. 볼터치 부분을 하얀색 물감을 조금 섞어서 연핑크 색깔로 시나모롤에 볼터치. 그리고 이 색깔이 좀 남은 김에 우리 곰돌이한테 살짝 볼터치를 해줄게요. 그냥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이렇게 물티슈로 약간 저기가 번지듯이 이렇게 틀어주면은 약간 빙글의 곰돌이가 됐습니다. 이따가 곰돌이한테는 막 선글라스도 씌워줄 거예요. 아! 핑크색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 또 있죠? 우리 프롬이 이 해골 부분. 해골 부분이 연한 핑크색이잖아요. 지금 유라가 지금 막 핑크색 다 침범하고 삐죽 나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되는 게 우리 크로미의 이 모자는 엄청 어두운 보라색이기 때문에 다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쿠로미의 어두운 머리 표현과 눈, 캐릭터들의 눈을 색칠해 주겠습니다. 약간 남 보라색에 갈색을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조금 어두워져요. 완전 어두운 보라색. 오, 완전 쿠로미 색깔 그 자체인데요? 어두운 색상이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야 돼요. 크롬이 머리 해줬고 이제 여기에
5만 가지 색깔 다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눈을 칠해줄게요. 오, 눈을 확 그리자마자 캐릭터의 생기가 확 살아나네요. 색칠이 마른 동안 이제 이 곰돌이들한테 악세사리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선글라스를 붙이면 좀 뭔가 귀엽죠? 힙한 곰돌이 같은 느낌? 안경에 순간 접착제를 바르고 원하는 위치에 붙어라! 자! 이렇게 귀여운 선글라스 곰돌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유라가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봤는데요. 차량용 방향제는 이제 엄마 아빠 차에 달 수 있게 만들어봤고, 그리고 자석 붙인 우리 석고 방향제는 냉장고에 붙이기 딱 좋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선반이나 책꽂이 같은 데 얹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서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유라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아이템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